ITHealth는 2007년 회사 설립 이래로 스마트폰 헬스케어 시스템을 위한 센서 시스템 그리고 스마트폰 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소개할 제품은 고령화 시대로 인해서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고령층을 위해서 안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저희 제품은 크게 스마트 기저귀, 디바이스, 그리고 게이트웨이, 서버 시스템, 그리고 유저가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면 대소변 알림 서비스, 대소변 예측 서비스, 이동 위치 서비스, 활동 서비스, 그리고 개인 등록 서비스, 신원 확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제품에 시연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제품은 이렇게 디바이스 두 개와 충전기, 게이트웨이 앱, 요양원에서 쓰는 요양원 앱, 그리고 개인용 스마트폰 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지기를 이렇게 기저귀에 연결하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디바이스 커넥션이 되고 기저귀 갈았다는 메시지가 이렇게 뜹니다. 그리고 사용자에게는 기저귀가 교체되었다는 메시지가 이렇게 발생하게 됩니다. 소변을 누는 경우에 메시지가 오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주 소량인 경우에는 이렇게 저희 센서에서 감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렇게 누게 되면 이 디바이스가 이렇게 웨트라는 메시지가 발생이 되고 또한 보호자에게는 환자의 기저귀가 젖었다는 메시지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보 또한 웹에 저장이 됨으로써 향후에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대소변 예측 서비스라든지 그런 거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